어디로 가야 되냐? 압구정이 어디냐? 뭘로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압구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압구정이야. 선비들이 이 사대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놀라고 그 정자랑 막 이런 거 세워놓고 놀고 막 이렇게 했었대. 나 그거 1대100 퀴즈 나가 틀려가지고 내가 알아. 현재 네모에 정자를 짓고 네모는 이태원 같은데. 답은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어디 써 있어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압구정. 여기가 압구정 맞고요. 이걸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한 명이. 맞아요. 형 왜 이렇게 똑똑해? 조선 최고의 관신 한명회가 한강변 경치 좋은 곳에 세운 정자 압구정. 한명회의 호이기도 한 이 압구정은 명나라문인 예경이 이름 지은 것으로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압구정은 지명이 되어 여전히 남아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뭐가 많은데요? 뭘 차려놨네 그래도. 먼저 오나? 좀 먹어볼래? 저기 먼저 먹어도 되나요? 맛있나? 맛있나? 이거 딱 한 잔 이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이지, 어르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환영식에서 빠질 수 없는 회배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지. 자, 종사관. 대포잔이 가득 넘치도록 한번 따라오시게. 있어. 거기 있었나. 자. 가득. 이게 뭐야? 옛날부터 내려왔구나. 아, 이런 건 거짓말이야. 옛날에 이런 게 어딨어. 조선시대 술문화 가운데 하나는 관아에서 이루어지는 회배라고 하는 술문화가 있었습니다. 큰 대포잔에 술을 담아서 상하의 구분을 떨쳐내고 일심동체를 나누기 위한 그런 모습을 회배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부터? 예. 한잔 하겠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잔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예. 이 술이 다 없어져야 하네. 자. 예. 이 짝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술은. 얘기했네. 이 잔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술이 다 없어져야 한다고. 아, 진짜요? 야, 수원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 지켜보겠다고 했네. 뭘 꿈을 대고 있어. 쭉 들키지 않고. 어? 나는 마셔야지. 그렇지. 야, 우리 게임인데. 우리 게임이야, 우리 게임. 야! 야! 아이씨! 어우! 형님, 아까부터 술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원하게 원샷. 뭔 소리야? 야, 이거는 요강 아니야! 그때 마침 내가 또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런 게 있다 뭐 사발식 뭐 그런 거 있다 뭐 뉴스에서만 봤지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걸 왜 하냐라고 했는데 와 이게 이 시대에 포도 대장님이 경찰청장님이 그러니까 장반장 고생했네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부해요.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형님, 오늘은 들어가시죠. 약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나 안 먹었어. 수원아. 형님, 혀가 말리고 있어요. 아, 수원아. 형님. 이 차는 어디냐, 이놈아. 어? 아니, 뭐 이런 마을에 범죄나 있겠습니까? 어, 깜짝이야. 왜 이래? 아, 가서 확인해보거라. 술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취객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거라. 안 되겠다. 일단 이 자를 경주소로 끌고 가라. 김포졸, 더 세게 묶어. 내 포도대장 어디 있어? 네, 나 누군지 알아? 아이고. 몰라요. 나 몰라. 나 포도대장 동거 살자. 내가 임마. 네가 포도대장이야.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담배도 같이 피워. 이런 사이야 내가. 자식들. 이거 한부가지야. 이 자를 지금 당장 빨리 끌고 가라. 네가 두고 있어. 너 뒤졌어. 마. 임마. 아, 이거. 여기다가 죽은 겁니까? 아,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넘어서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사람들을 다 구금하면 된다. 포졸들이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이게. 아니, 집은 들어가 볼래야 들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걔 누구냐? 어? 걔 누구냐? 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네? 아, 잡아? 띠름도 없어. 어? 주원자님. 어? 아, 형, 나를 왜 잡아? 야, 왕자, 너 여기 빨리 포박해서 구금해라. 뭘 왜 잡아? 나 큰형한테 가고 있는데. 포박하지 않고 뭐 하느냐? 아니, 우리 막내입니다. 아니, 그걸 왜 구금을 해? 옆전 좀 줘봐. 이태? 뭐 하는 것이냐? 뇌물수수, 너한테 구금시켜야겠다. 잠깐만요, 다 묶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왜 나와 있어, 이거? 미안한데. 미안하면 구금하면 된다. 아, 이거 아니지 말입니다. 자. 아, 진짜 어이없어. 오늘 이곳에 구금된 자들은 해제되는 8호까지 구금될 거지. 8호라뇨? 8호. 새벽 4시까지. 그 보초를 네가 살 것이다. 김포졸. 조정학? 진짜 가냐? 아니, 조정학 함께 하겠습니다. 조정학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너도 보초를 사라,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귀가하면 된다, 우리는. 아, 가겠습니다. 야, 김포철! 네. 야, 같이 있어. 형님, 그러면 제가 귀가하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하십시오.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진짜요. 아, 새벽 4시까지. 와, 너무 춥다, 형님. 아, 진짜 춥다. 오. 뇌물 보러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주원이는 그 취객이랑 같이 그 볕집 위에서 여기에 진짜 이거 밤만 하는데 아 뭐하지 언제나 빼주겠지 옥살이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형이가 이거 같이 오게 같이 가주시면은 형이 아 근데 오늘 가가지고 뭐래 같이 이제 고생을 나누는 건데 아, 야 근데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걸린다면서 그러면 잠깐만 누워서 생각 좀 하자. 응. 잠깐만 생각만 하고 갈 거니까. 네. 불꽃을 생각해 볼게. 불 끌게요. 아, 진짜 걱정이다. 마음이 편치 않아. 잠도 못 잘 것 같아. 고생했어.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조선시대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여봐라. 아침상을 데려가라. 일로 들여오거라. 예, 잠시만. 자, 식사하자꾸나. 예.
아, 이제 때 생선이 되게 귀했을 텐데. 역시 정이 금집이네. 여봐라! 김 좀 리필해 주거라! 김이 제일 맛있네. 밥. 맛있겠지? 반찬 좀 차려봐. 참기름, 간장. 이건가? 감자, 파. 감자, 파가 단데? 저쪽에도 있나? 아, 진짜. 네. 저 뭐지? 호박? 호박? 그 호박 언제 왔다 놓은 거예요? 그거 드디어. 네? 잘 왔네. 잘한 거예요? 어. 오, 이거 진짜. 오. 호박죽에 먹으면 되겠다. 어? 호박죽. 그래. 할 줄 알아? 예. 동현아. 응. 어떡하냐? 왜요? 불이 안 붙어. 한번 해볼래? 여기다, 여기다. 거기다 가면 안 돼. 예. 오, 불 꽂힌다. 오, 튄다. 좀 세게 해야 돼.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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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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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와, 됐다. 야, 작은 불씨가 이렇게 커진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나무 놔야 돼. 됐어. 자, 이거 잡고. 너 왜 이렇게 못 패냐 장작을? 해보세요 형. 너 장작 깎냐? 봐봐. 해봐요. 어? 야, 형은 노비 출신이잖아, 노비 출신. 야, 이렇게 얇은 데를 쳐내야 되니? 형이 다. 야, 이런 장작이 어딨어? 형 깎아냈다니까? 오, 됐어. 찍어. 그대로. 그렇지. 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예. 네. 오! 좋아.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다 돼, 다. 너, 이씨, 멍청아. 아줌마. 아. 너 장작을 다 이렇게 힘으로. 왜? 넌 힘으로밖에 못해. 왜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편한 거를. 이것도 돼요? 그럼. 이거 된다, 씨. 야, 형 너무 쉬시냐. 야. 이거 된다고? 야. 오, 너는. 야. 야. 바보 같은 놈아. 오. 어? 이렇게 해야지. 오. 이거 된다고? 그럼. 야. 이거 된다고? 야. 됐어. 야, 됐지? 그렇지? 됐어. 야! 너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어? 어. 야, 너 봤어? 네. 이렇게. 알았어. 앞으로 장작은 이렇게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야, 감자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냐? 감자를 잘게 채 썰어가지고 볶으면 돼요. 감자 볶음. 그래. 감자 볶음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소뚜껑에다가 계란 넣어. 좋아요. 대박이지? 아, 대박이에요. 야, 솥을 닦을까? 네. 밥을 덜어놔야 된단 말이야. 어? 야, 밥 여기다 한 거 있다. 제발 품에. 불 아직도 안 붙였어요? 어? 제발 품에. 불 아직도 안 붙였어요? 아, 이거 탄대니까 기다려봐봐. 제발 뭐 하나만 제발 해주세요. 말로만 계속. 말로만 할까 말까 이거 할까 하지 말고 하나만 제발 움직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 불도 제가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어제도 다 시켰죠? 나 아니야. 어제도 다 시킬 것 같은데. 아니야. 야, 이거 뜨겁기 전에 이거 걷어내자. 이게 뭐 좀 그릇이랑 이런 거 좀. 그래.
그래? 어, 오케이. 형, 그 밑에다 물을 넣어서 호박을 삶고 그 위에다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넣은 다음에 위에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 물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웃으시지? 밥을 빼고, 밥을 빼고 물 넣어서 호박 삶고 뒤집어서 위에다 계란 후라이. 나중에 엄청 뜨거워지죠. 아 지금은 열이 안 데펴졌잖아요. 지금. 여기다 계란을 하려고? 아 지금 안 데펴졌잖아요. 일단 데워서 갈까요? 불이 약해서 안 돼. 살림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빨리? 빨리 여기다 물. 야, 불만 잔뜩 넣으면 어떻게 해? 어? 아, 제가 한다니까 이거 제대로 할게요. 형 국만 좀 책임져 주세요. 아 좋아 좋아. 덤비면 이런 걸로 치면 되겠지? 알았어 일단. 어? 아니 제대로 하면. 야 이거 근데 제대로긴 하다. 이거 잘 익으면. 언제 익냐고. 그냥 숯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어디다? 여기다가 숯을 다 꺼내서 여기다 익히죠 그냥. 아 그렇게?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돼요. 오 간다. 오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지. 잠깐만 이거. 오, 큰일 났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무. 오야야야. 대박. 잠깐만. 됐어. 오 야야야야. 끌어. 장난 아니죠? 어 대박이야. 야 그 이렇게 해야지. 잘 뒤적뒤적 해야 돼. 잘. 하나만 보고 올게. 하고 있어. 오 익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익었어? 그럼 더 좀만 더 이거 불만 나. 불에서 올라오니까. 와 호박. 와 호박. 아 뜨거. 빨리 지금 못 꺼지면 끝나 이거. 알았어. 여기 한번 털어 그냥. 아 뜨거. 야 빨리 대. 아이씨 바보야 대구 돌아지. 와 진짜 중심 요리야. 대박. 야야. 냄새. 오. 추자. 야,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나이스. 야. 야, 대박이야. 야, 근데 저 너무 기름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그래? 야, 옛날에도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 먹었을까? 그죠. 소금 있지 않냐? 소금이 없어요. 아, 진짜? 간장을 살짝 하면 돼요. 똑같아.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오케이. 똑같아요. 이쪽으로 하자. 아, 좋아요.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 항아리에다가 담는 게 예술이네. 밥이 대박이겠다, 이거. 야, 밥은 많이 볶자. 네. 간장이야? 네. 또 뭐 넣을까요, 이제? 고추장 타거든요? 오. 해가지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색깔 나. 국물을 두 개 씻을게요. 어? 국물을. 국? 네. 와. 진짜 맛있다. 물 감자 볶음. 어, 두. 진짜 맛있다, 진짜. 야, 형님 왜 이렇게 안 오냐?